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대표 장로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만 회의 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의 안건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장로들과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회의를 하라. 이게 신령한 말입니까? 억지 주장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죠. 어떻게 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장로들이 같이 하는 회의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유기스 목사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악한 주먹을 치는 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은 속일 수 없어 속지도 않을 거야. 유기성 목사님은 선한 목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인기가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자신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속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변증하고자 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가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귀머거리가 고쳐지는 것이 성경에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귀머거리가 고쳐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의 귀머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귀머거리가 고쳐지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20절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에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귀머거리가 책에말, 책에말은 뭘까요? 성경 이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어둡고 캄캄한, 육의 눈은 두 눈은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눈에 분별이 없어서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하는 소경의 눈이 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35장 5절에도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소경과 귀머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신 이때 소경 귀머거리, 실제 육의 소경과 귀머거리의 병이 낫게 하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유기스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일까요? 그는 정말 자신이 소경이며 귀머거리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말인지 실제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맞는 말인지 분별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소경은 도대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소경은 누굽니까? 귀머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천주교 사제, 이런 사람들이 소경이자 귀머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저희가 다시 분별해보면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도 못하고, 다른 말로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의 지도자, 교회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사야 당시 그때 구약의 일로 끝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대언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고 하신 이 말씀, 결국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 진실로 맞는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이 말씀이 실상이 되겠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유기소 목사님처럼 듣는 것인지는 성경으로 분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진리의 성령도 영이시며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신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실상이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믿고 지켜 행동하는 사람. 문제는 유기성 목사님은 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영이 살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어야 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깨달아 실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유기성 목사님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영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리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산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알 수 있는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초림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는 이런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일 텐데 그것이 과연 유기성 목사님이 말한 영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육의 말로는 맞지만 실제 영적으로 그런 상태인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임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이 스마야에게 임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러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스마야에게 임한 거고 그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사로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증거는 전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스마냐에 임한 말씀은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이런 말씀을 망령되이 해석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즉 음성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심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하나님의 영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 진리를 진리대로 깨달아 선포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눈 감고 기도한다고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떠오르는 어떤 강력한 생각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확 명확하게 깨달아 아시는 분을 바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분에게 실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절대 아무나 기도한다고 또 기도 중에 어떤 강력한 음성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 명확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대로 온전히 깨달을 때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를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전 성경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전 성경을 통으로 볼 때 너무나 정확 명확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죽어서 영이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다. 실제 이 말씀이 실상이 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셔서 육체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완전한 몸,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육체를 입고 살게 되는 이 말씀 또한 실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을 입으신 실상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진리의 성령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너무나 자세히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시고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상관없이 만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일,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으로 오실 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살리는 영이 되시고 이미 영이 살아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성령의 실상을 또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보이신 게 어떻게 보이시는 겁니까?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 눈 감고 기도할 때 혹은 마음에 떠오르는 강력한 생각이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만히 봐도 절대 그 말은 틀린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 통달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든 것에 능통하신 분 아닙니까? 이것이 막연히 문자적으로 말했을 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 오실 때 그때 영이 살아계신 분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살리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도 영이지만 귀신도 영이고 귀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일까요? 진리의 성령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특히 심판 누가 받느냐,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심판받는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밝히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가르치는 귀신, 영일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스트일까요? 아니죠.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교회 안의 목사, 사제들, 지도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도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저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지금 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죽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며 예수님 부르는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애굽 같은 곳, 귀신에 쳐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귀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 귀신의 영으로 가르치는 곳, 바로 진리를 진리대로 증가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교회가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죠. 육으로는 거룩한 목사님 강단에서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그 전하는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더러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특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설교하는 사람, 치명적입니다. 그들을 바로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개구리, 귀신의 소리, 방언, 랄랄라 따따따 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영이 살아있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유기성 목사님, 과연 이 유기성 목사님은 절대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서 본인부터 분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기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닙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되려면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제자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으로 변정했을 때 그때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눈 감고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이죠. 귀신의 소리죠.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어때야 됩니까? 눈을 감고 주님 오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쪽으로 가라, 그 예를 또 설교 중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가 올 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다, 그걸 또 미리 말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맞았다는 거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귀신은 귀신끼리 잘 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의 성경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오른쪽이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아닙니까? 순교자들. 계시록 6장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실 거냐고 말하는 순교자들. 또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육체가 살아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자들. 즉 이 영생에 들어갈 자들 중에는 현재까지는 육체가 이미 죽어 순교했지만 다시 육체가 살아 부활하는 순교자들. 천년 왕국 뒤에 낙원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도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한다고 계시록에 정확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두 오른편에 해당하고, 왼편이란 가룟 유다처럼 은산시위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지금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단 한 줄도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설교하는 자들. 이들은 모두 왼편에 속한 자들로 이대로 육체가 죽으면 지옥 영벌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신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인데, 근데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 뜻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줄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유기성 목사님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21절을 비춰보면 유기성 목사는 어디에 속하냐면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에 속한 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육체가 죽어 지옥 영벌에 떨어질 자일 뿐입니다. 또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는 때, 그때 바른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때가 언젠지 또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로 성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고쳐지는 21세기 지금 이때,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을 오신 이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지나 전 우주적인 일곱째 날,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인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27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을 오신 이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어야 진리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 정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리로 즉 정로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왼쪽 오른쪽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 뜻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른편 왼편의 역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오른편 왼편의 역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건지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게 마음에 정말 격렬한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해결해야 되겠다.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를 뽑으려고 막 흔들고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좌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육성으로 듣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 중에 깜짝 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확인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신학교는 왜 갔습니까? 보통 백성의 제사장이 된 여로보암의 죄,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완전 착각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이 뜻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한 것입니까?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바로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 실상의 사람으로 오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착각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신 말씀들을 단순히 기억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시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 성경을 통으로 보고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았지만 왜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은 이미 신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에스겔 1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글,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그릇이 정말 육의 그릇일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정하신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성령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시는 선한 그릇인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악한 그릇, 천한 그릇 쓰이지 않았습니까? 불못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라고 하셨고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육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한 몸을 입으신 그때조차도 제도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유기서 목사님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구약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또한 15장 26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할 때 그때야 이 말씀의 뜻이 온전히 풀려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대표 장로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만 회의 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의 안건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장로들과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회의를 하라. 이게 신령한 말입니까? 억지 주장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죠. 어떻게 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장로들이 같이 하는 회의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유기수 목사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악한 주먹을 치는 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유기선 목사님은 거룩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망령된 말로 오히려 선한 목자 교회 교인 여러분들을 혹은 유기선 목사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흉악의 결박으로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 유기선 목사님과 같은 이런 몰각한 목자를 이사야 6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즉 이 말씀이 실상이 된 교회가 바로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에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그 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 사역자를 소에 비유하신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사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이런 사람들을 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즉 개, 몰각한 목자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모르고 성경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와 개, 곧 사람인 목사 사제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정확 명확하게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아니 교회 운영에 관한 안건을 장로들과 부딪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일까요?
이건 악한 주먹으로 교인들을 치는 자고 폭행하는 자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일 뿐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두고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고 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기성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가서 설교하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늘상 부르지만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드리는 예물, 교인들이 드리는 헌신과 헌금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교회에서 실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거짓된 설교를 듣고 계속 아멘하며 일생 종교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돼지 때 귀신이 들어간, 귀신에게 밥이 된 즉 유기성 목사님 같은 설교를 아멘 하시는 교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유기성 목사님은 담대히 너무나 당신은 잘 믿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듣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너무나 지혜로운 말같이 들렸지만 반드시 패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이 세상에 속한 없어질 관원의 지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실상이 돼서 전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각을 취해서 아무리 인용할지라도 봉한 책이 돼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성경과 다른 새빨간 거짓말로 설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 지옥불에서 나는 설교가 되어 교인들의 영혼을 불사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한 설교의 실체일 뿐입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교회 문을 실제 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깨를 내어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거짓의 입을 아직도 다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시인을 하셨죠. 예수님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지만 행위로 시인했습니까? 거짓 설교를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만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설교한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버린 자입니다. 오바다 1장 15절에도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의 행한 대로 너가 받을 것인즉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성경과 다른 거짓말, 망령된 말로 행한 그대로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 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신 이 어미한 말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 진리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거치시고 선한 목자 교회 교인 여러분들로 더 이상 악한 주먹으로 치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할 것이 절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을 오셔서 온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진리 앞으로 진리를 찾고 찾아서 나와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미 실상이 되어 진행 중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 힘센 음성은 누가 하시는 음성일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영이 살아있는 분,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 음성이죠.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이 소리들, 이것이 바로 힘센 음성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바로 선한 목자 교회는 아닙니까?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장 그 악한 입을 멈춰야 합니다.